이런 가운데 JTBC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 속 김규현 변호사,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가 민주당과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. 먼저 류정화 기자 보도 보시고 이 문제 더 따져보겠습니다.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JTBC의 해병대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 관련 보도가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공익 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, 즉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데다 김 변호사의 신원을 미리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. 김 변호사가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고 지난 총선에 민주당 경선 후보자 경력이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. 또 임성근 전 사단장과 직접 친분이 있는 경호처 출신 송모 씨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팬클럽 발긴이란 점을 들었습니다. 앞서 같은 주장을 폈던 권성동 의원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적극 반박했습니다. 골프 모임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이종호 씨 자신에 의해서도 장인 김건희 여사하고 10수년 전부터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다. 반면 민주당은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 흑색 선전마저 불사하는 권 의원의 모습은 보기 딱합니다. JTBC 류정화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